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신 홍지승 백성열 1대1 팔씨름 매치인 베트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베트람이란 두 선수가 서로 합의하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1대1로 치르는 경기를 말하고요. 현재 47회 베트남이 11월 23일 저와 홍지승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체급이나 기타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하는 경기와는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홍지승 선수와의 경기가 9번째 경기이며 그동안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선수들과 함께 아주 뜻깊은 재밌는 경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베트남 소개는 마치기로 하고 촬영 및 실시간 방송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촬영이 될 예정인가요? 네, 카메라 4대를 돌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카메라 다 필요 없어. 그냥 선수 2명이 잘해줘야 돼요. 이게 옛날에 백성열, 김도훈 경기가 그렇게 명장면, 명경기 영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명승부였거든요. 나도 편집을 하면서 울었으니까. 예. 과연 이번에 백성열 대 홍지승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 제가 영상 편집에 얼마나 공들일지는 이 두 사람한테 달려있습니다. 이거 눈물 젖은 영상이네. 예.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예. 이번에도 편집하면서 좀 울어보고 싶은데. 네. 과연 백성열 대 김도훈 경기에 딱 두 배만 멋있게 나오면 좋겠어요. 예, 3대3의 마지막 라운드 기대하겠습니다. 예. 메모리 카드 넉넉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이번 경기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나요? 아, 실시간 방송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저번에 배틀에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봤는데 비록 이제 우리 마동석 이사님께서 장비를 다 구해주셔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 장비를 운용하는 저희가 너무 미숙해가지고 이번에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 또 사람들한테 희망만 주고 이게 또 너무 낮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될까봐 녹화해서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은 아니지만 빠른, 예, 편집으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편집을 제가 그냥 경기 끝난 다음 날부터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편집만. 예, 빨리 하겠습니다. 부담이 심이 많이 되네요. 예, 근데 진짜 편집 늦다고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업이 업인지라. 예. 예. 제가 알아서 잘 편집할게요. 예, 안녕. 네, 고맙습니다. 모두 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팔씨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